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나성범 선수의 진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원래 나성범 선수가 올해 서비스 타임을 채웠으면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성범 선수가 통산 1000안타를 달성을 한 다음에 그 슬라이딩 과정에서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죠. 그리고 이제 나성범 선수의 그 무릎을 검진을 해본 결과 이제 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하다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어요. 자, 이제 십자인대 부상이 수술 소견이 나오면요, 무조건 1년 정도를 못 뛰어요. 1년 동안은 운동 못 해요. 그 십자인대 수술하면요, 수술 시점에서 1년이에요. 수술 시점에서 1년이기 때문에, 이제 나성범 선수는 그래서 일단은 시즌 초반에 그 부상이었기 때문에 아마 일단 올 시즌은 무조건 아웃이고 아마 내년 스프링 캠프 때도 아마 좀 몸을 좀 늦게 끌어올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또 하는 훈련 똑같이는 못할 거야. 물론 내년 개막전은 뛸수 있겠지. 지명 타자로. 지명 타자로 개막전은 뛸수 있겠지만 외야수로 내년에 풀타임을 아마 좀 힘들지도 몰라요. 나성범 선수는? 자, 그렇게 된 이상 포스팅 시스템으로 메이저리그에 간다는 거는 이제 힘들 것 같죠? 김광현 선수가 포스팅 시스템으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하고 협상을 하다가 결렬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양현종 선수는 포스팅 시스템을 수용을 안 했죠. 그 응찰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수용을 안 했었죠. 그리고 그 뭐냐. 그래서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그 FA를 따고 나서 그 원래는 그 FA 신청하고 원래 메이저리그 팀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SK 와이번스하고 계약하자마자 토미존 서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이상 김광현 선수는 자 이제 김광현 선수가 그래서 이제 올해가 FA 3년 차예요. FA 3년 차인데 김광현 선수는 앞으로 세 시즌을 더 뛰어야지 FA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메이저리그 3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메이저리그 못 간다는 거지. 사실상 메이저리그를 정상적인 계약 방법으로는 가기 힘들어요. 다만 뭐 계약 조항에 뭐 숨겨놨던 내용 뭐 이런 게 있으면 모르죠. 예를 들자면 뭐 서비스 타임 몇 년을 채우면 그 옵트아웃 조항을 넣어주는 거야. 옵트아웃을 하고 메이저리그에 갈 경우를 한정해서 옵트아웃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어쨌든. 근데 그거는 되게 터무니없는 것 같고. 하여간 그런 이제 한번 치명적인 부상이 있었으면 아마 힘들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외야수가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 이게 외야 수비 범위가 굉장히 축소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루 능력은 그렇다 치고 이제 수비 범위가 축소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건창 선수도 십자인대 파열된 이후에요. 근데 서건창 선수는 수술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건창 선수는 이제 언제 또 무릎 그 통증이 재발할지도 몰라. 관리를 해줘야 되는 무릎이에요. 물론 이제 서건창 선수는 이제 이정우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1번 타자를 포기하고 2번 타자가 됐지만, 그래서 이제 일단 서건창 선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십자인대를 견뎠어요. 한 반년 정도 재활하고 왔어요. 근데 사실 십자인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재활보다는 더, 보다 완벽한 그 회복을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거든요. 아, 물론 재발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조심해야 되지만. 그리고 이제 십자인대 재건술에다가 연골판까지 그 파열이 나왔었다는. 왜냐면 그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수술을 안할 경우, 이게 무릎이 약해진 상태에서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될 수도 있거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 일단은 수술은 할 거고, 수술 받았다는 뉴스가, 일단은 수술 받았나? 한번 지금 제가 좀 찾아볼게요. 구글. 일단 구글에서 좀 찾아보고. 나성범. 자, 나성범 선수. 일단은, 그래서 찾아보면. 헐. 이재학 선수는 자활군. 일단은 시즌 아웃은 확실하고요. 아, 수술 받았나? 일단 수술을 받았으면 수술을 받았다고 뉴스가 뜨거든요. 근데 당장은 수술을 못해요, 보통. 그 무릎 수술 이런 거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상 부위에 그 붓기를 가라앉히고 수술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붓기를 가라앉히고 수술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보통 이제 그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니? 내가 이제 군병원 그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을 했었잖아요. 한세달 정도. 근데 이제 나성범 선수가 선수단한테 팀 분위기를 망쳐서 미안하다. 이동욱 감독하고 통화할 때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함께하겠다. 아, 5월 5일에 삼성 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대요. 전방 십자인대 및 내측 부인대까지 재건술을 했어? 헐, 대박. 인대가 두 개가 끊어진 거야? 와, 내측 부인대 재건술에 바깥쪽 반월판 성형 수술까지. 주루 플레이 문제가 굉장히 클 거예요. 어쨌든 아마 나성범 선수는 돌아오면 아마 지명타자로 뛰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아마 현실적으로 서건창 선수가 지명타자 두 시즌 뛰고 복귀했거든요. 2루수로. 그래서 2차 검진을 받았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전방 십자인대 및 내측 부인대 재건술 그리고 무릎 반월 그 반월판 그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고
잠깐만. 이거 최신순으로 검색할 수 없나? 뉴스. 아, 수술했네요. 결국. 에휴. 수술 뉴스를 지금.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진출 본격화를 앞두고 그런 부상을 받은 거여가지고. 그래서 2차 검진 후에 수술을 결심을 했고, 아, 스카포라스 코퍼레이션까지 계약을 했던 상태였어요. 아이고, 심한 경우 전방 십자인대가 없으면 일상생활 중에 무릎이 돌아가거나 뭔가 불안한 느낌이 계속 들수 있다. 무릎의 안정성에 영향 있는 후방인대가 함께 파열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수술 후 재활로 정상생활을 한 경우가 많다. 자, 일단은 수술을 받았고요. 에휴. 어떡하니? 하여간 그래가지고, 물론 그 마이크 무스타커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십자인대 그 재건 수술을 받고 돌아와서 재기 선수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직도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학주 선수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아마 2012년인가 2013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학주 선수 같은 경우는 그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뛰다가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까지 들어갔었어요. 근데 승격을 앞두고 있다가 수비 과정에서 충돌해가지고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학주 선수는 그걸로 이제 군대가 면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학주 선수는 그 2년 동안 그 독립리그 뭐 개인 생활 하다가 KBO 리그 입단했죠. 그렇다 보니 그렇고, 하여간 이학주 선수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학주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에 결국 못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학주 선수는 이제 마이너리그 FA까지 갔다가, 결국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 생활 접고, 이제 2년 유예기간 거치고 국내 복귀했죠. 아, 그거 보고 왔어요? 헐. 근데 그거 원래 3월 말에 제작된 건데, 편집이 이제야 된 거예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게, 스포츠 선수가 십자인대가 끊어졌다는 건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커리어에는. 오죽하면 군대에서 십자인대 끊어지면 군대를 안 보낼 정도야. 그리고 군병원에서 십자인대 수술 받고 의무조사 받고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내가 봤던 사례 중에 진짜 십자인대 때문에 안타까운 사례가 한명 있거든요. 나보다 나이가 한살 많은 병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한살 많았을 군번이면요, 그 군복무 기간이 최소 23개월 이상인 사람들이야. 나보다 한살 많은 병장이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거 됐죠? 그래가지고 아마 병장이 딱 병장을 달자마자
축구하다가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병원에 온 거예요. 어쩌겠어? 의무조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술 소견이 필요하고, 뭐냐. 그래서 이제 그 병장은 나는 이제 중대장님한테 비보를 전하러 가겠다 하면서 중대장님한테 전화하고, 하여간 그렇게 막 완전 거의 병원에서 땡깡 부리면서 그 병장의 행세를 하다가, 그리고 뭐냐, 전역을 했어요. 결국은 수술받고 전역했어. 근데 수술받고 그날 밤에 겁나게 아플 거다 뭐 이러긴 했었지. 하여간 뭐 그랬었고, 하여간 뭐 그랬고, 하여간 그래서 한 전역이 한 100일 정도 남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십자인대 수술 받고, 아마 내가 퇴원하기 전에 아마 이제 뭐냐, 군병원에 전역증 받으러 아마 왔을 거예요. 왜냐면 그 군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으면요, 의무조사를 통과를 한다? 그러면 의무조사위원회를 해요. 군병원에서. 원무과에서 하거든요. 원무과에서 의무조사위원회를 하고, 의무조사위원회에서, 근데 이제 십자인대 끊어진 부상이면 엔간하면 의무조사를 통과를 해요. 그래서 그 의무조사를 통과를 하면 전역 전 휴가를 가요. 전역 전 휴가를 가가지고, 이 전역 전 휴가를 가는 이유는 정기휴가 남은 일수를 다 채워야 돼요. 정기휴가 남은 일수를 다 채우고, 플러스 의무조사위원회를 통과를 하면 이제 최종 전역심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역심사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이제 계속 상급부대로 보고가 가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원래 이제 진급명령은 대대에서 나오는데요. 전역명령은 상급부대에서 나와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군수지원사령부 소속이었으니까 사령부에서 명령이 나와요. 최소 연대급 이상에서 명령이 나와요. 아마 이제 사단 소속 병사들이면 전역명령이 사단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속한 부대 중에 최상급 부대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역 명령이 나오는데, 하여간 이제 불로 보통 그런 이제 전역증을 받으러, 이제 전역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전역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원래 군병원에 입원을 하면요, 군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은 자기의 소속 부대가 군병원으로 옮겨져요. 그 군병원의 소속인 거야, 입원해 있는 동안은. 그래서 그래서 전역증을 군병원에서 받아요. 그 군병원에서 받아서 전역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역증을 받으러 다시 병원에 온다? 근데 그 사람들, 뭐냐, 의무조사 통과하고 전역증 받으러 온 사람들이요, 대부분 어떻게 오는 줄 알아요? 다 사복 입고 와요. 다 사복 입고, 막 귀뚫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와.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군병원에서도, 아, 그래. 어차피 이제 갈 사람인데, 그래. 이게 전역증 주지 뭐 해가지고, 죽거든요, 엔간하면. 근데 이제 가끔 정말 좀 인성이 좀 바른 사람의 경우는 그래도 마지막에 전역증을 수령을 하러 올때 그래도 뭐냐, 깔끔하게 전투복 갖춰 입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한명 봤어. 전투복 입고 오는 사람 한명 봤어. 전투복 입고 온 사람 딱한명 봤어.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원빈 씨가 아마 훈련하다가 십자인대 끊어져서 그 수술 받고 전역한 걸로 알거든요. 본인은 끝까지 복무하고 싶었는데 이게 결국 의무조사에서 전역 명령이 이제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전역이 됐죠. 자, 그래서 의무조사 받고 전역을 하면요, 이제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국가 유공자는 더 까다로워요. 근데 국가 유공자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이 조건이 있어요. 국가 유공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는 정말 공무주기의 상처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군인 출신의 경우는 이제 그런 약간 그 실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그 의무조사를 통해서 전역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아마 어느 급 이상의 훈련에서 다친 거 정도는 인정을 해줘요. 요즘은. 근데 보통 대대전술훈련 이런 거에서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것 가지고는 공상은 인정해주는데 그 공상전역은 인정해줘요. 그 공상은 인정해주는데 그 무엇이냐 그 공상은 인정을 해주지만 그게 인정 안 돼. 국가유공자는 아마 인정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보통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얘기가 그거죠.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그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끊어져가지고 그 전역하게 되면, 근데 이제 보통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공상이에요. 공상이긴 한데 그러면 공상인데 그러면 공상인데 문제는 이제 그거. 그러니까 전투체육인 거지. 그 군대에서의 체육활동은 전투체육이에요. 전투력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이기 때문에 공상으로 봐요. 축구하다가 다친 거. 그래서 그런 경우야. 그래서 이제 군병원에서요, 그 다리 다쳐서 그 이제 병동에 입원한 환자 있죠? 그래서 새로운 환자가 입원하면요, 다들 이제 모여 있으니까 물어봐요. 아저씨는 어디 다쳐서 왔어요? 아니면 아 십자인데요. 그래, 그러면 다들 그러면 이제 예상을 해. 그럼 아 뭐 하다가 십자인데 끊어진 거야? 축구하다가요. 그 보통 그 군병원에 십자인대 끊어져서 입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축구예요. 다들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끊어져. 하여간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다 좀 얘기가 좀 이쪽으로 흘러가긴 했는데 하여간 좀 안타까워요.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도. 근데 나도 이제 무릎 수술을 해봐서 알지만, 나는 근데 십자인대가 아니라서 전역을 못하고, 3개월 입원했다가 퇴원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 3개월 입원했던 이유가요, 혹한기 훈련이 있었어요. 그때 입원했던 이유가 이제 혹한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혹한기 훈련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 퇴원을 한 거고요. 아니 그때 입원을 해 있었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런 십자인대가 끊어진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우리 동네에요. 우리 동네 성당 동생 중에 NC 다이노스 팬이 있거든요. 나성범 선수 십자인대 끊어진 것 때문에 울었대. 그래서 막내 앞에서 운건 아니고 막아 오빠 어떡해요, 나성범 선수 십자인 어떡해, 나성범 선수 십자인대 끊어졌대 하면서 뭐 그러더라고. 좀 마음이 아팠죠. 왜냐면 그 동생이 이제 진주 출신이거든. 그래서 진주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창원에 직관 몇번 갔나 봐. 그래서 NC 다이노스 팬 됐다고. 근데 하필 그 나성범 선수가 다쳤던 경기가 이제 그 기아 타이거즈하고의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내가 올해부터 기아 타이거즈 응원팀 정해놨는데. 아니 뭐 그렇다고 내가 미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남은 선수가 아니잖아. 그리고 그 십자인대 끊어진 게 사실 그 본인이 주로 하고 슬라이딩 하다가 다친 거잖아요. 그거는 이게 다른 팀 상대 선수가 실수한 건 아니잖아. 본인 실수거든. 그래서 뭐냐 그 박용진 감독 옥이라고 있어요. 그 박용진 감독이라고 요즘 SNS에서 그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나성범 선수의 그 무릎 부상과 관련해서 이런 평을 했어요. 메이저리그는 주루 과정에서 슬라이딩 연습도 시킨다. 근데 기본 과정으로 그렇게 슬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슬라이딩에서 실수가 있었다. 뭐 그랬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코멘트 할게요. 하여간 이제 메이저리그 어떡하니?